고구마를 팔려고 하는데 다들 비슷한 썸네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디 한번 볼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고구마 팔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그 어떤 노후란 그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에 있는 속살 있죠. 속살은 당연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노란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런 색깔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더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군고구마 보면 좀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저는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이게 뭔가 좀 부서지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과,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고구마들 보면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뭔가 따끈따끈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오, 요런 거 있죠. 이렇게.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지금 여기 해남 꿀 호박 고구마 같은 경우에 이게 좀더 노란기를 돌게 할수 있었을 텐데 보정을 너무 안 했어. 저는 뭐 요런 식으로 동그랗게 고구마 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고구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는 거지 껍데기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유명하죠. 아씨, 이거는 너무 태웠다. 너무 태웠는데? 근데 그게 제일 상품의 특성이 잘 나타난 것 같아 차별화를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노란 속살 익힌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한다면 그 군고구마 통 있죠? 그 군고구마 통에서 이렇게 간 나온 그 연출샷을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군고구마 하면요, 길에서 파는 그 고구마, 진짜 맛있는 노란 고구마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집에서 쪄먹는 것도 생각하지만 사실 군고구마 하면 밖에서 사 먹는 그 어떤 아버님들이 이렇게 퇴근 후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 고구마란 말이에요. 종이 봉투에 담겨져 있는. 그걸 떠올리게 해주면 좀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이미지를 투영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썸네일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애플워치 메탈 스트랩 키워드로 베스트한 썸네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플워치 메탈 스트랩. 이 애플워치 메탈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뭔것 같으세요? 가장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너무 그 쌍티 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썸네일은 둘째 치고, 지금 이거 파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브랜드 카탈로그로 다 묶여 있는데? 여기 지금 카탈로그가 지금 다 점령했잖아요. 얘네 몇몇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얘네 광고고.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이런 메탈 스트랩을 썼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리뷰를 통해서 찾은 다음에요. 그 찾은 그 내용에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하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 있는 걸 썸네일에 좀 노출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메탈워치 스트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시계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보통 있나요? 거의 없죠? 시계를 보면 책상 위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팔에 둘러져 있거나 하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시계 같은 경우에 이런 브랜드 카탈로그에 묶이면은 뭐 사람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넣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은 손목이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손목에는 어떤 다른 고급스러운 것들이 들려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롤렉스 어떤 시계들 옆에 그것이 같이 있다거나. 주부로님, 제 이메일로 상세 페이지 보내주시면 피드백 해드릴게요. 주부로님, 이거 상세 페이지 라방에서 오픈해도 돼요. 저만 봐요. 저는 오픈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거 모델 본인이세요? 이거 지금 광고하고 계세요?
아, 두분 너무 귀엽다. 인스타 돌리고 네이버는 오늘까지 했고 쿠팡도 돌리고 있어요. 그 광고 효율도가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이거 마진 몇 프로인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인스타 돌리고 있어서 하루에 유입이 100명 정도 되는데 주문이 이거 전환율 몇 퍼센트인데요? 광고 대비 좋은 건 쿠팡이 좋고 네이버는 거의 제로. 주부로님 전환율. 전환율이 몇 프로냐고. 아, 전환율을 모른다고? 주부로님, 이거 뭐, 상세 페이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상세 페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광고를 알고 광고를 하셔야죠. 아니, 광고의 전환율을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는데 광고를 하면 어떡해. 광고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광고비를 더 높게 써야 되는지, 낮게 써야 되는지, 아무런 기준이 없단 얘기잖아요. 주부로님 통화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이 저녁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네. 여보세요? 아, 네. 통화되시죠?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예, 말씀하세요. 아, 네. 일단은 사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지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왜 광고 관련돼가지고 공부를 안 하셨어요? 제가 너무 다른 거에 편중하다 보니까 뭐에 광고에 심 편중을 하셨어요? 키워드 그쪽이랑 막 그런 쪽에 신경 써갖고 키워드를 하더라도 그 키워드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내 상품을 구매하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게 몇 퍼센트인지 그거는 광고를 안 돌려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어떤 걸 이제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들 찾는 거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그쵸. 세부 키워드죠. 제가 보통 네. 초보자분들은 세부 키워드를 별로 건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반대로 알고 계셨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부 키워드를 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니까, 저기, 뭐야, 유튜브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초보자니까, 대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보다 세부 키워드를 건드려야 돼갖고, 그쪽만 많이 팠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그거 파는 시간에 그냥 광고를 다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면은 내가 그거를 파느라고 공부하는 시간이라던가 그막 세부 키워드를 찾고 설정하는 그 시간들 있죠. 그게 다 돈이에요. 내가 한 시간만 그거에 시간을 들여도 만 원의 광고비를 내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얼른 광고를 공부하셔서 그 광고를 통해서 내 상품이 지금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키워드로 들어왔을 때 구매를 많이 하고 나가는지 확인하셔야 돼. 아, 일단 저기 네이버 광고 돌려봤을 때그 제휴 키워드에 들어가면 그왜 세부 키워드에 이렇게 클리어한 수가 나오잖아요. 네네. 네네. 거기서 빵인 것도 있고 뭐 100번 노출됐는데 뭐두번 클릭한 거 있고 거기서 이제 기준점을 세워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기준점뿐만이 아니라 전환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건가? 네, 뭐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막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확실히 파본 적은 없어갖고 그럼 전환율이 뭐예요? 알고 계신다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전환율이 뭐 100명이 몇 페이지를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내 페이지를 보는 게 전환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100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구매를 하면은 전환율이 몇 프로예요? 네네. 그 1%라 했나요? 0.1%라 했나? 하여튼 그런 그쵸. 것 같은데. 그러면 1%죠. 네네, 그럼 1%. 광고 수익률은? 광고 수익률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거 자체에 관심이 없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광고 수익률이랑 전환율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내가 광고를 돌렸는데도 내가 이게 남은 건지 안 남은 건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얼른 광고를 공부하시고 최저가부터 조금 조금씩 올려서 100명이 들어왔을 때이 키워드에서 몇 명이 구매하더라 라고 하는 걸 빨리 찾으시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한 사람들이 가장 내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 키워드의 광고 단가를 조금 더 높여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 세부 키워드 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모든 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모든 걸 다요? 네. 그럼 혹시 좀 초보자가 좀 참고할 만한 게 혹시 뭐 영상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얼른 강의를 들으세요.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유튜브는요, 그냥, 아, 요런 요소가 있구나. 그럼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단계일 뿐인 거지. 그냥 유튜브만 보고선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뭐 투자 유료 강의에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인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5만원, 6만원짜리 강의만 들으셔도요, 방금 해당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돼서 3, 4시간짜리 강의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면 한 번에 머리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네.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은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 상으로 계속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빨리 그냥 강의를 몇개쫙 섭렵을 하시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책 있죠? 네네, 꼭 그거 열 정말 권만 많죠? 읽어보세요. 열 권만 읽어보세요. 아, 10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가는데 책열 권도 안 읽어본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강의 보고 책 보시면은 방금 궁금해 하셨던 것들이 모두 다 해결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는 걸 워낙 싫어해갖고 영상으로만 공부하려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군요. 아, 네, 그럼요. 그 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수를 모아놓은 건데, 네. 글로도 이해가 되게끔.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책은 꼭 그래도 10권 정도는 읽어보시고요. 강의도 적어도 3개 정도는 보세요. 영상을 3개 정도 그런 강의요. 말씀, 강의요? 풀 강의, 막 20개, 30개씩 있는 거. 아, 그걸 토탈 전체적으로 20, 한 두세 번 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아니요. 4개까지? 그러니까, 다른 인물 셈,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강의를 올려놓으면요. 하나만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보통 20강, 30강으로 올려놔요. 그거 한번 보고, 다른 사람 거한번 보고, 다른 사람 거한번 보고, 이렇게 세번 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채팅방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